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남원 목사 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말에 제가 말씀 보약을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영적 돌파를 위한 말씀 보약.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돌파할까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이 보약이다, 약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처방 말씀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죽지가 않는다는 것. 네, 이 약속에 근거해 가지고 저는 성경 속에 들어가서 말씀 보약 2000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약이라든지 말씀 처방약이라든지 말씀 보약 설교라든지 랜드옥때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까 이 모두를 찾았는데 이 말씀 보약 2000절을 제가 찾으러 들어가서 성경이라는 큰그산 속에 들어가서 이 신선한 약초를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아플 때이 처방약을 줬을 때 그냥 한 달간 말씀 보약만 읽고도 병이 치유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보약 2000을 찾으러 가서 밤새 노력하고 찾고 어떤 말씀이 좋을까 찾다가 제가 대상포진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 성경이라는 그 산맥 속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산삼이나 인삼을 캐듯이 말씀 보약 2000을 캐는 것은 참으로 저에게 힘든 일이었지만 그 말씀 보약이 살아있는 가정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치나 어떤 성경적인 원리나 어떤 은사보다도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가정은 성공한다, 승리한다, 그리고 치유가 된다, 모든 엉킨 문제들이 풀어진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열심히 이렇게 신선한 아침마다 나가서 신선한 말씀을 캐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개개인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영적 돌파라는 얘기는 한국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영어로 보게 되면은 breakthrough라는 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미가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보다 선두로 가면서 이렇게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라는 왕하 3장 26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말씀 보약이 아니고 여러분이 위기에 있고 힘들고 할때 뭔가 돌파를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브레이크 스루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붕괴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브레이크 스루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붕괴를 할때 어떤 사람이 먼저 막 회개하고 울면 아, 지금 돌파하는 어떤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 그래서 그 붕괴 집회에서는 회개를 중심으로 제가 인도하게 되는데요. 브레이크 스루, 여러분이 길을 넘고 그리고 그 담을 넘고 이 위기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이사야 10장 27절의 말씀은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박국 3장 13절의 말씀.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주릴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사야 6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의 말씀.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 149편 6절부터 9절의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시편 18편 1절 2절의 말씀.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시편 18편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시편 24편 7절로 10절의 말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4절 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가랴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까지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이사야 59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라. 요엘 2장 25절 26절의 말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의 말씀.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44편 1절 2절의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의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37편 22절로 26절의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5절 16절의 말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역대상 28장 20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윤나목TV 광고입니다. 제가 9월 10월 한국에 나가서 매누아 계절학교 그리고 매누아 치유회복 산상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누아 계절학교 60명은 이틀 만에 마감이 됐고요. 이제 남은 것은 매누아 치유회복 산상집회뿐이 없습니다. 10월 28일, 29일 양일간 양수리 수양관에서 하고요. 그리고 9월 1일 날 윤나목 북자료실에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회비는 6만 5천 원인데 부부가 오면 11만 원, 그리고 아이들은 초등학생이 3만 5천 원입니다. 이것도 120명이 차면 하루건 이틀이건 3일이건 그냥 마감되겠습니다. 미주 매누아 다락방 기도회는 제가 두 달간 한국에 가 있는 관계로 8월 10일 토 그리고 31일 토 양일간 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광고지를 원하면 윤나목@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27 국가, 세계 27 국가에 가 있는 교민들이 저의 동영상을 보아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적 돌파에 관한 성경 기절 모두는 동영상 아래 그 박스 안에 다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288개의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윤나목TV의 구독자가 되어주셨던 거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